내 불마법은 무적이야! 다 올려라! 어떠냐! 무적이라 했나? 오히려 불은 나에게 힘을 더해준다! 뭐지? 이 근처 동굴이라면 우리 형제가 모르는 곳이 없어요. 동굴이 있는 건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. 내가 찾고 있는 건 근도원이 봉인되어 있는 동굴이야. 봉인된 동굴? 혹시 거긴가? 어, 거기밖에 없어. 어딘지 알아? 네. 네. 그 동굴은 여기 바위산에 있어요. 바위산에? 알았어. 근데 조심해야 돼요. 맞아요. 그곳에는 무시무시한... 아직 얘기가... 아, 안 끝났는데... 가버렸네... 됐다! 도착했어! 동굴이야! 여기가 바로 근도원이 봉인된 동굴인가? 근도원 여기는 어? 저기 뭔가가 있잖아. 어서 가보자. 이곳에 들어오는 건 용서할 수 없다. 당장 들어가! 뭐야 넌! 내 이름은 도레마인.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아 근도원을 지키는 수호자다. 근도원이라고? 제대로 찾았군! 좋았어, 도레마인! 나는 손오공! 근도원을 손에 넣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. 어리석긴! 나는 이곳의 수호자다. 그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둘 것 같으려 목숨이 아깝거든! 당장 돌아와라! 그렇다 하더라도 근돈을 손에 넣기 전엔 절대 돌아갈 수 없어! 자! 여기서부터 더 나가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을 텐데! 이제 좀 알아들었나? 손오공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어? 부르도사님! 저기 집이 있어요! 저리로 내려가서 물어봐요. 어? 아, 그 손오공님이라면 아까 싸우던 우리를 말려줬어요. 싸움을 말렸다고? 네! 네. 우리가 주운 이상한 돌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도와줬어요. 그치. 이상한 돌을 주었다고? 보리도사님, 혹시... 그래서 그 돌은 지금 어디 있느냐? 손오공님이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해서 아직 숲속에... 그래, 틀림없구나. 들어가라, 돌 입! 우와... 이 조각은 내가 갖고 가겠다. 그렇지만 그건... 저... 아, 괜찮아. 걱정 안 해도 돼. 보리도사님은 그 조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져가시는 거니까. 아, 그보다 지금 손오공은 어딨어? 봉인 동굴에 있는 곳을 알려줬더니 눈 깜짝할 새 가버렸어요. 위험한 곳이라 말리려고 했는데 그럴 새도 없죠. 벌써 봉인 동굴로 갔단 말이냐? 네. 네. 조금 위험한 정도라면 걱정 안 해도 돼. 그 녀석 워낙 튼튼한 녀석이니까. 아니, 단순히 위험한 곳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. 응? 그곳엔 괴물이 나온다고요. 괴물? 아파. 그것도 그냥 괴물이 아니다.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고 근도원을 소환한 도레마인이지. 도레마인? 마인? 지금 오공의 힘으로 돌의 마인을 쓰러뜨린다는 건 불가능하다.
빨리 데려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다. 이렇게 되면 힘으로 빼앗는 수밖에. 다 올라라! 울화! 한참하고 됐다! 나에게는 불이 통하지 않는다. 뭐라고? 그럴 리 없어. 내 불마법은 무적이야! 다 올라라! 울타! 어떠냐! 무적이라 했나? 오히려 불은 나에게 힘을 더해준다! 뭐지? 각오해! 원수를 갚을 때까진 절대로! 그런데 어째서 내 불화 마법이 저 녀석한테는 안 통하는 거지? 단지 돌괴물일 뿐인데.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! 가만, 돌이라면 흙이 굳어진 것? 불과 흙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? 아! 생각났다! 보리도사님! 저건 뭔가요? 이것은 오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. 오행? 세상의 모든 하자 마법에는 다섯 가지 속성이 있다. 이 다섯 가지 속성을 오행이라고 하지. 그 화살표는요? 오행 사이에 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단다. 서로 강하게 하는 관계와 약하게 하는 관계로 돼 있지. 맞아. 마법에는 오행이 있다고 했어.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지? 기억해야 해. 보리도사님이 말씀하셨던... 도자기를 만들듯이 불은 흙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불은 흙을 이길 수 없는 거다. 그러나 나무는 흙에서 양분을 얻어 자라나기 때문에 흙은 나무를 이길 수 없지. 그렇지! 불은 흙을 이길 수 없지만 흙도 나무를 이길 수 없어. 그러니까 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무야! 좋았어! 간다! 응? 근질긴 녀석이군! 하지만 몇 번을 공격해와도 소용없다!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! 받아라! 이번 한자 마법 공격은 바로 이거다! 살아나라! 나무! 어? 나무 공 마법이라니! 나무는 흙을 약하게 하지. 넌 이제 움직일 수 없을까? 근도는 내가 가져가겠어. 잠깐. 어? 너 근도운이 어떤 것인지 알고는 있는 건가? 천상 세계와 지옥까지 어떤 곳이라도 날아가는 엄청난 구름이지. 그러나 천상 세계나 지옥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. 거기다 곤두오는 아주 강력한 결계에 막혀 있다. 뭐? 그 말인즉 너는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단 말이다. 나를 이겼다 해도 곤두오는 너의 것이 아니다. 뭐? 곤두오는 분명 그 안에 있다. 곤두온 스스로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결코 봉인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. 넌 절대로 풀 수 없단 말이다. 아니야! 난 할 수 있어! 반드시 해낼 거야! 이건가?